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 본문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도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중요한 이제 성령의 인도를 정말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3일 날 우리 1년에 한번 있는 전교인 전도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6월 달에 우리 부산 노예 캠프를 하게 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같이 캠프를 인도받게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중단됐던 지교회를 회복하는 캠프로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적 세팅부터 해라. 그리고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바디와 나띵을 선택해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교회를 회복하는 캠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지교회들을 계속 회복해 나가면서 이제 회복된 지교회는 이 지교회가 실제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전도운동이 말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지교회 회복과 함께 지교회의 확산을 전체 방향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교회가 확산된다는 말은 이제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10월 3일 전교인 전도 캠프의 이제 전체 주제는 70 다락방 세팅. 이제 지교회가 회복이 됐으면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70 다락방 세팅과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또 없애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현장 단으로 바꾸면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그게 교회 안에 제대로 세팅이 되면서 현장의 모든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에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전도 운동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번 10월 3일 전교인 전도 캠프의 전체 주제는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입니다.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 특히 이번에 덕평에서 대면으로 있었던 우리 새가족 사역자 훈련에서도 이 부분을 윤 목사님이 강조하셨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습관 우리 바꿔야 되니까 너무 이제 앉아서 모이지도 않고 현장도 가지 않고 이런 코로나 습관을 이제는
비대면 전략 찾아냈으니까 또 이제 다시 회복해야 대면과 비대면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데, 유 목사님 말대로 코로나 습관이 남아가지고 잘안 모여. 그리고 현장도 잘안 가. 이 부분 지금 이제 깨야 됩니다. 그래도 어제 부산 우리 토요일 날 핵심 라이브 하는데 우리 교회 본당이 꽉 찼더라. 부산 지역 다른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화요 집회나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직접 모여서, 유 목사님과 함께 대면해서 훈련받는, 이제 대면 훈련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럼 끝나고 재훈련은 온라인으로 안 해줍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온라인 재훈련이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의 흐름이나 시간표가 굉장히 조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다락방은 한주한 주가 막 너무 이렇게 계속 시간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이번 8월 말에 있는 화요 집회도 온라인 없습니다. 대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특히 이만울교 모든 전도제자들이 좀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서, 우리가 화요 집회와 새가족 사역자 훈련에는 대면으로 쭉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여기 있는 저 여러분만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권역이 어떻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맡은 현장에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맡은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운동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중직자도 힘을 얻고 심지어 교역자도 힘을 얻고 전체가 힘을 내서 우리는 700지구의 운동과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전 세계 1천만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우리 전도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사역자 훈련 때 구원의 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갑자기 다락방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 오셔가지고 2주 동안 모든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 가슴에 있는 한을 메시지로 쏟아 부으면서 2주 동안 부흥회 하고는 자기 집에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기 원하는 사람 적어내라. 그래서 제가 알기는 6명이 적어내니까 처음에는 그 6군데 중심으로 약 3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먼저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13가지 질문을 찾아내서 이제 신문도 돌리고 그 다락방에 이제 불신자 전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거를 쳐다보던 중직자, 그거를 쳐다보던 전도사님들이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이제 직접 다락방을 같이 뛰게 되니까 30군데 다락방이 300군데 다락방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왜 구원의 길 강의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특히 이 마가다락방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그막 길에 나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길에 나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 40일 집중하면서 1장 14절, 감람산에 주신 언약 붙잡고, 완전히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다락방이 세팅이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그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2장 9절에서 11절 내용 아닙니까? 15나라 사람을 하는 보니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 사도행전적 전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물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길에서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만은 이미 다락방이 세팅된 가운데 일어난 현장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락방 세팅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길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길에서 생명 얻은 자가 또 바로 다락방으로 올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이전에 다락방이 세팅되는 게 중요하다고.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지 말고 그 이전에 다락방부터 세팅해라. 이걸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3일이니까 거의 한한달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방향을 맞추고 세밀한 예비 캠프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고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아마 그 다음 주 주일쯤 전체 주보에 전체 예비 캠프 내용이 아마 공지로 나갈 겁니다. 거의 뭐 확정적인 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번 8월 27일 토요일에 이제 1차 집중훈련을 하는데 토요일을 이용해서 집중훈련을 한두 번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9월 한 11일부터는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노예 캠프 때처럼 주일을 이용해서 예비 캠프 한 4주차 정도를 하게 될 거고요. 주일 예비 캠프를 한 4주차 정도 하고 토요일을 활용해서 집중 훈련을 두번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게 되는 8월 27일 1차 집중 훈련은 이게 바로 다락방 세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지만 현장의 70 다락방 세팅을 위하여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요때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루기도 했던 사명자 가이드 요 내용을 하루 동안에 완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1년 보는 것보다 집중해가지고 하루 보는 게더 낫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명자 가이드가 이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사역자와 사명자를 깨우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다락방 세팅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사명자 가이드 교재 전체를 가지고 토요일 날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래는 한 2박 3일 해야 돼요. 2박 3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시간을 욕심을 좀 냈습니다. 1시부터 8시까지. 점심은 드시고 오시고 저녁에는 김밥 같은 거좀 간단하게 드시면 되니까. 왜 1시부터 8시까지 할 거냐?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할 거냐? 아닙니다. 다락방 세팅에 대한 메시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명자 가이드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세 번만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말씀 찾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1시간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직접 그 시간에 그곳에서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야말로 1장 14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루 정도 완전히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들은 다 신청하셔서 모든 14개 권역에 70군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 보십시오. 이번에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237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라는 증거로 지금 한한달 만에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50억 정도 작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진동하실 겁니다. 성전 건축이, 237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실 건데 단 조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중직자, 성도 전부 올인하고 특히 우리가 전도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현장에 70군데 다락방 운동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 권역의 목사님들을 도와가지고
막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5년 동안에 진짜 부산에 700군데 다락방이 깔리고 700군데 지교 운동이 일어나고 막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제자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5년 뒤에 성전 완성되면 들어와야죠. 자, 그래서 중요한 집중훈련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수목금 뭐 개인적으로 좀 휴가 그 날짜인데 특별히 이 집중훈련 놓고 저부터 유 목사님의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 다시 한번 듣고 성경 찾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또 하나의 훈련이 아니고 이 사명자 가이드 1차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권역에 진짜 살아있는 다락방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비가 1만 원이에요. 싸다. 근데 왜 회비를 받았느냐?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사야 되니까. 요즘은 본부 교재 복사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저 집에 있는데요. 집에 있든 없든 1만 원다 등록하시고, 그러면 집에 있든 없든 사명자 가이드를 전부 신청해서 한 권씩 다시 드릴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셔도 되니까. 사명자 가이드 교재 사고 김밥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하면은 만 원이면 그냥 실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할수 있으면 이때 여러분만 들어오지 마시고 다락방에서 조장 역할해야 될 되는 조장 역할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자들 있잖아요. 사명자들 의미 설명해 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때만큼은 비대면 우리도 안 합니다. 왜냐? 직접 와서 직접 말씀 듣고 직접 성경 찾아보고 직접 그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지. 영상 가지고 보고 뭐껌 씹으면서 발 올려놓고 누워가지고 봐가지고 훈련이 안 돼. 요것도 대면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이 조장 역할해야 되는 사명자들과 함께 뭐 혹시 새신자는 안 됩니까? 새신자도 전도 운동할 사람이라면 같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9월 17일 토요일에는 2차 집중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 전도제자들이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요. 요때는 주제가 다락방이 아니고 세 가지 뜰입니다. 삼뜰, 줄여서 삼뜰이라고 쓸게요. 세 가지 뜰을 주제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사역, 치유 사역, 렘넌트 사역에 대한 중요한 증인 강사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뜰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지금 우리 에드하트에 600개 초중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상담센터 작업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다 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600개 초중고등학교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다민족 사역도 그렇고 치유 사역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집중훈련에 우리 전도제자들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비 캠프도 주일 낮 시간을 활용해서 한 4주 차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주한주 성령 인도 받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예비 캠프죠. 요 1차, 2차는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을 확립시키고 준비하고 세팅하는 집중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10월 3일 날 D-Day죠. D-Day 캠프 축제를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요때 이제 공휴일입니다. 요때 오전에는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다 끝날 건데, 오전에는 중요한 메시지와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락방 포럼 축제로 오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세 가지 뜰을 세팅해가지고
캠프를 지금 하려고 우리 교역자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 세팅 캠프를 한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민족 TCK들 초청해가지고 중요한 캠프를 할 수도 있고, 또 치유사역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우울증 캠프도 이때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비대면 우울증 캠프 송출하는 생방송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우울증 가진 분들 직접 초청하셔도 되고, 초청하지 말고 자기 얼굴이나 신분 노출 꺼리는 분들은 그 생방송하는 링크 주소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줌이 아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나 신상 공개 안 되고 우울증 강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정신과 전문의 강의도 좀 듣고, 또 실제 치유 사역자 이야기도 좀 듣고, 실제 회복된 증인의 간증도 좀 듣고, 혹시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또 렘넌트들도 거기에 맞는 또는 부모 교육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아마 지금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 캠프를 이세 가지 뜰을 만드는 캠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국에서만 주관하지 않고 다민족국, 치유 선교국, 교육국과 공동 주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전체가 70 다락방 세팅이 되고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만들어지는 그런 캠프가 된, 캠프는 그야말로 전체가 살아나고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이 흐름을 잘 아시고 중요하게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팀합숙 교재 4부 4강입니다. 4부 4강. 제목이 문제 해결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팀합숙 지금 교재로 재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4부 메시지는 우리가 사역자를 준비해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사명자를 찾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자를 찾는 메시지. 그래서 사명자라면 반드시 다른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사명자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운동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찾는 사람은 완전히 복음에 반응하는 사명자. 마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처럼 이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답해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더니 어느 날 복음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죠. 그 해답이 되는 복음을 계속 듣더니 어느 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론 내리는 이런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 문제 해결책 그 내용을 보니까 1번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한마디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큰 2번에 보면 해결책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전도지 팀사역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접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면, 팀사역 전도는 그런 영접운동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사명자. 자, 그러면 문제해결책,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명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이 사람이 복음을 쭉 듣다가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누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였구나. 두 번째,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오늘도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하고 조금 상담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또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는데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우울증이 아니고 공황장애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이 죽어 있고 그 죽은 영에 내 마음의 상처까지 이게 플러스되면서요. 어느 날 내가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 술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음란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 문제까지 줄이 딱 꺼져야 돼요. 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온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구나.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 속에서 결혼하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나를 키우고 나를 낳으셨구나. 그걸 깨닫고는 창세기 3장에서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된 영적 문제,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상처, 몸부림치면서 내게 형성된 여러 가지 체질과 내 삶의 모습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드러난 영적 문제의 이 결과까지. 창세기 3장에서 내 문제까지 줄이 쫙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됐구나. 그래서 내 방법으로 안 됐구나.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안된 거구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끝이 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던 그 정신문제 있는 친구, 오늘 교회 와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저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복음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금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전에는 매일 비대면으로 줌으로 좀 하다가 금요일 날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뭐 지난주는 첫 만남이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어디 있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문제와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결국 사명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으로 내 인생의 이유와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사명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를 만듭니까? 여러분, 만들 자신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명자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시고,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시고,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에게 사명자를 붙여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복음 들어야 될 사명자, 완전히 복음 앞에 해답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사람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네가 가진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의 문제다. 시대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다. 이 부분이 열쇠죠. 마치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영적 음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입맞추고 인생을 들인 영적 음란, 영적 간음,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보기 원하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 지금 23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이 20대 우울증이 지금 심각하다. 20대 정신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다. 20대 자살이 미안하지만 제일 많다. 분명히 이 아이가 복음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 아이는 살게 될 건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이 자녀를 이 시대 살릴 후대 살릴 축복의 가정으로 사명자의 가정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시면 좋겠다. 어머니는 지금 또 이제 중요한 복음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보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볼수 있다. 자,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 말에 사명이 이렇게 살아나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예비된 사명자를 찾는 거지, 사명자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게으르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교재를 간단하게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인데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실패 원인은 금방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죠. 결국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번의 2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됨을, 사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거의 부모님에게서부터 후대들에게 이게 계속 전달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세 번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번째, 결국 육신까지 무너지게 되고 다섯 번째,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직 먹는 거, 육신적인 거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음이 오면 지옥을 가게 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고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후손이 이 영적 문제를 계속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가진 이 영적 문제는 영원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에서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왔는데 이게 후손을 통해 계속되니까요. 영원한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받고 6절에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부 1강에서 3강은 이제 어떤 기존 신자 중에 사명자를 깨우는 메시지라면 오늘 4강, 다음 주에 하는 5강 이런 거는 완전 불신자 중에 이제 사명자를 찾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나서 바로나 또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쭉 체크해 보면 아, 이 사람 제대로 지금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갔다 알거든요.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뭐 알잖아요.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물어보세요. 혹시 네 친구 중에 이 복음 들어야 될 친구들이 없냐?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말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너 가족 중에, 너 직장 사람 중에, 네 친구 중에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없냐? 복음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뭐 주춤하고 별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명자는 이야기할 겁니다. 오, 제 친구 중에 결혼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급해요. 우리 자녀가 급해요. 우리 남편이 급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새신자와 함께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받은 구원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치유하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볼때이 사람은 그 제대로 진짜 사명자로 확립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때 사명자의 믿음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새신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 훈련의 열쇠가 되는 거죠. 뭐 중요하게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14개 권역에 70군데 다락방 운동 세팅될 수 있도록. 그 다락방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다민족도 나오고, 영육간에 병든 자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락방의 응답을 따라 세 가지 뜰도 성령인도 따라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내자는 것도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제 700지구 회복하면서 현장에 실제로 사람을 살려내는 70 다락방 세팅. 아멘.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8월 27일 1차 집중훈련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장 역할을 할수 있는 사명자들을 깨워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더 좋습니다. 미리 등록이 돼야 그 이제 정확한 인원에 맞게 교재를 신청하고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이제 신청을 마감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